한솔재지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솔재지. 예, 한강 신드롬. 예,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한번 재지주 출판주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눌림목 자리에 있습니다. 눌림목 자리에 있는데 이대로 한 번에 끝나지는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예, 한솔 재지 예,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뉴스플로어 나왔던 거뭐다 아시는 내용인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뉴스를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근데 어떤 이슈를 체크를 하시다 보면 그게 쌓이다 보면 이게 다 돈이 되는 겁니다. 자, 한강 신드롬 노벨상 수상 종이책 판매 2,240배 폭증했다 하면서 이제 뭐 S24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 가고 한 2, 3일 정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어요. 자, 그리고 지금은 눌리는 자리, 요런 자리이다. 그랬을 때, 언제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쯤에서 끝까지 한번, 시청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출판에 이어서 재지주가 급등이 나왔다라고 해서 말씀드린 게 한솔 재지였습니다. 뭐 인쇄용지, 백판지, 특수 생산업체, 뭐 이렇게 다 그래서 한솔 재지. 근데 한솔 재지 같은 경우도 이제 차트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 이후에 한 갭으로 한 2, 3% 백, 2, 3% 정도 뜨고 지금 다시 좀 빠져 있는데 자, 그런 이제 매수 타점에 대해서 이따가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노벨상 한강 책 만드느라 종이가 또 600톤 필요하다. 제지업계 한호. 이거는 이제 제지업계 한호인데 앞으로 쭉 가겠죠. 조금 이따가 이제 실적으로 반영되겠죠. 주가는 실적을 반영하게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 나가서 한강 효과 외국 출판사들이 한국 작품에 급증 문의한다라고 하는데 자 오늘 제가 이제 주말에 좀 나와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10월 19일 토요일 예 12시 49분입니다. 12시 49분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제 잡아야 될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자 지금 눌림목 구간에 와 있는데 더 빠질지 아니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 잡아야 될지 참여하는 방법. 자, 한솔. 한솔이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010-2256-5260. 자, 그러면 한번 뉴스플로우 요거는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 지금 1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월 15일 오늘 19일이고요. 요런 이제 뉴스플로우가 나왔을 때 제지주까지 계속 가면 주가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주가는 불변의 법칙이 뭐냐면 반드시 이거 되게 중요해요. 반드시 뭘 반영한다? 실적을 반영한다. 실적.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이렇게 항상 한 번에 쭉 가는 경우는 없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우상향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 한번 말씀 실적을 반영한다라는 거 해서 잠깐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면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주인이 멍멍이를 끌고 다닐 때 멍멍이를 왔다 갔다 이렇게 같은 산책을 갔다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가는 이렇게 주가가 실적이라고 하면 멍멍이가 주가라고 보고 예 왔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잖아요. 멍멍이가 예 멍멍이가 그런데 주인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이게 바로 경제 예 실적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추후에 한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주가는 요게 주가 멍멍이라고 하면 이게 양드레 코스톨라니의 개예요. 하면 반드시 실적을 반영하는데 멍멍이는 어떻게 누구를 따라간다? 주인을 따라가게 된다. 주인을 따라가게 된다. 예. 요런 이제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잠깐 이제 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또 이제 뉴스가 나왔던 게 세계 최대 도서전에 한강 효과. 한강 효과가 외국 출판사들 한국 작품 급증 문의. 일어난다. 자, 여기 이제 프랑크푸르크 도서전의 영미권 이런 문의 급증하고 있다. 자, 여기 보세요. 국제 도서전에 한국 작품에 대한 큰 관심을 가졌다. 최근 들어서 뭐 K팝이라든지 다 K 들어가잖아요. K 문화, 하여튼 K 문화, 뭐 이제 BTS라든지 또 뭐야 K푸드도 뭐다 갖다 붙이면은 다 돼요. K 뷰티 안 되는 게 없어요. 지금 K 방산. 다 잘하잖아요. 우리나라 다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K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문화까지 다 잡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그런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이 작품, 그 한강 작품 여러분들만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지금 이제 차트적인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자, 기술적인 분석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재료는 나왔고, 그 다음에 수급, 그리고 또 이제 실적. 실적 이제 앞으로 제지가 600%, 뭐 이게, 600톤이 필요하다 이렇게 됐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돈을 벌겠죠? 그러면, 예, 모아두고 가면 좋은 결과 있을 거다 하는 거죠. 자, 한술 제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자리에서 자, 한번 급등이 나와줬고, 자, 한번 보세요. 자, 급등 한번 좀 나와줬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좀 빠져있는 자리인데, 여기가 지금 10월 2일, 여기가 지금 최저예요. 여기가 최저. 전데, 여기 보면 또 산을 만들었다. 여러분들, 그, 고점 대비해갖고, 16,000원짜리가 지금, 뭐, 9,400원, 이렇게 갔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 지금 대량 거래가 한번 터졌다라는 거 이거 관심 갖고 보셔야 되고 대량 거래가 터진 다음에 거래량 좀 빠지고 있죠. 거래량이 좀 계속 빠지고 있어요. 자, 거래량이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눈여겨 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될 것인지 자, 거래량이 좀 빠지고 있다. 한번 이렇게 평하다가 여기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쭉 올려졌다가 이날 좀 말씀을 드렸고 요날 한2% 정도 뭐 단기 요거로 이제 좀 급등이 나왔고 지금 이게 많이 이렇게 빠져 있죠. 그런데 이 효과가 한강 효과가 한 번은 다시 한번 그 기술적 반등을 할수 있는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왜냐면 주가라고 한건 한번 슈팅이 나오고 어느 정도 선에서 반등 리바운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자, 왜냐면, 자, 여기서 보시면, yes 24를 한번 볼까요? yes 24. yes 24가 엄청 점상으로 막 갔었죠. 갔다가 지금 여기 갭을 다 메꾸면서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한 번은, 이 종목도 한번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한번 리바운드를 주면서 기술적 반등을, 세게 갈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뭐10%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작게는 5%라도. 자, 그런 이제 반등, 리바운드 구간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종목으로 해서 단기적으로도 그런 이제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거고, 근데 한솔 제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워낙 많이 빠져 있고, 이 정도 부근에서, 여기 부근에서도 충분히 분할로 접근해 나간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의 매수, 매도 이런 부분, 목표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실 분들, 자 여기에 말씀드렸죠. 010-2256-5260으로 예, 전화 주시면 되고요. 아 지금 참고로 지금 오늘 좀 차트가 좀 다르죠? 달라 보이죠? 키움증권을 제가 사용하는데 키움증권이 오늘 시스템 점검으로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8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다른 타 증권사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똑같긴 한데. 그래서 하여튼 요 한솔 제지 기술적 좋은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래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실적 수급 재료에 근거한 1차 투자 전략으로 맨날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말씀드렸죠? 함께 하실 분들, 종목명, 여기다가, 오늘 뭐예요? 지금 한솔이죠, 한솔. 한솔이라고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여기 전화번호로. 자, 그러면 이제 단기적인 매매, 단기 관점으로는 뭐 10에서 10, 5에서 10% 정도, 10% 정도 보는 거고, 스윙, 요 스윙이 굉장히 세게 갑니다. 20에서 40%. 그리고 중기적인 거는 정밀적 분할 매수로 100% 이상을 본다. 자, 이렇게 이제 일치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는데, 자, 한번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요건 무료 텔레그램 방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선 참여하셔서, 참여하는 방법은 문자로 텔레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텔레라고 보내주시면, 텔레그램 링크를 보내드려요. 그래서 여기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자율적으로, 이거는 중요한 건좀 자율매도예요. 매도가 따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매수가 나가고 매도는 자율 2에서 4% 5% 이렇게 나가는 거고 대화제약 같은 경우는 좀
VI가 걸리는 바람에 좀 크게 갔어요. 단기래도.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난다라는 거. 무료 방이니까 오셔갖고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이제 주력으로 보는 거. 자, 여기 지금 센즈랩 진행했던 거죠.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관련된 종목으로 핫하게 좀 움직였던 주도주였죠. 센즈랩 40%. 그다음에 블루엠텍은 23%. 위고비 출시됐죠. 위고비. 비만 치료제. 그래서 여기는 유통사입니다. 블루엠텍은 유통사로 부각돼서 좋은 결과 나왔고요. 인벤티지 랩도 좋은 결과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해서 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런 투자 전략으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센즈랩 여기 영상 보시면 돼요. 여기 센즈랩 있죠? 센즈랩 영상 보시면 되고 블루엠텍은 여기 영상 이 영상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은 진행했던 거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치하는 투자 전략으로 진행을 해 나가니까 네,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요. 함께 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말인데 정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